그러면 제가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딱 깨우친 게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영어 공부 방법이 틀렸다. 지금 공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 영어 문법 공부를 하면서 문법과 그다음에 해석을 함께 배우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문법 공부라는 게 주로 해석이 아닌 문법 공부에 치우쳐요. 문법에 비하면 여러분 해석은 정말로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하면서도 해석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교에서 1, 2, 3등 하는 애들. 이러한 학생들은 선생이 잘 가르쳐서, 이게 아닙니다. 주구들 머리가 좋으니까 주구들 스스로 어때? 스스로 깨우치는 학습 능력.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모르면 다시 질문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의 학생들은 여러분, 이런 지금 하고 있는 문법 공부 방식으로는 절대 깨달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영어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힘들어하는 친구가 저희 학원으로 오면서 우리 한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남겼죠. 예전에는 비교급이 이해가 안 갔는데 PT 다니면서 이해가 된다고 하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6학년이거든요. 이 친구한테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해석 연습 딱 하나만 시켰어요. 해석이 되면은요,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